학원 차량에서 7살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반드시 함께 타고 있어야 할 동승 보호자는 없었고 차량은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향했습니다. 아이는 벌써 세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접합 여부도 불확실합니다. 이태영 기자입니다. 지난달 12일 7살 A양은 학원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 차량이 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인 겁니다. 당시 의자는 고장이 나 있던 상태였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반드시 타 있어야 할 동승 보호자는 없었습니다. 급 점검을 하면서 이제 회전을 틀어버리니까 아이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면서 이 접는 의자에 손이 이렇게 절단되면서 뜯겨가지고. 하지만 사고를 당한 뒤 학원 차량에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학원이었습니다. 같이 타 있던 원생들을 모두 내려준 뒤에야 병원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잘려나간 아이의 손가락은 더럽혀졌습니다. 늦어진 응급처치에 잘린 부위에 오염 정도도 심해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접합 여부는 불확실합니다. 그 잘린 손가락이 밟히고 그 의자 밑에 쓰레기더미에 오염되고 그래서 수술 4시간 했는데 실패했어요. 학원 측은 동승보호자의 미탑승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늦어진 응급처치에 대해선 다른 입장입니다. 체육관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체육관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아이들을 이제 저희 사원님한테 인계를 하고요. 왜냐하면 다 끌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. 잇따른 법 개정에도 규정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A양의 학부모는 학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.